욥기에 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며. 그러니까 이제 혀랑 악이랑 연결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이미 답이 다 나왔죠. 왜 혀를 제어를 못해요? 악이 단 거죠. 그게 나한테 좋은 거죠.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자석이 끌려오듯이 이제 그게 왔을 때 만족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그거를 조금 경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음식도 케이크 쫙 먹고는 그다음에 후회하죠, 바로. 이 칼로리를 어떻게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십계명을 이제 나머지 사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어기잖아요. 그러면 뭐를 어기는 거냐면 앞에 있는 세 계명을 결국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스물스물스물 모든 게다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 칼로리를 그렇습니다. 물리쳐야 되듯이 네. 물리쳐야 돼요. 네, 해야 달콤함이. 되는데. 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가 문제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모든 동기들은 보면 내 안에 말씀하신 죄성,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이유들은 다 그거예요. 탐욕. 거짓말을 통해서 좀더 이익을 얻을까?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이 탐욕이니까 그 이상을 얻으려면 거짓을 해야 되고 또 교만. 내가 뭔가를 안다고 모든 걸 내가 옳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 혹은 조급함.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뭔가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본성 악함인데 그것을 눈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한계가 귀로도 표현하는 그렇고 내가 생각 어떤 장기로 다 표현이 안 돼. 요거는 표현이 돼. 입으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예, 들어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입에서 나가는 것이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상처 주기가 쉬운 것 같고요. 또 그 상처를 회복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청량리 인근에서 신문 배달을 2년 동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정말 잘 해야 됐어요. 같이 막 싸우면 욕을 그냥 패키지로 막 거의 써야 되는 그 수준의 훈련을 참 잘 받았었고 또 군대에서 제 보직이 무전병이었는데 장군 무전병이었기 때문에 그 무전망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고 제압하는 힘을 키워야 돼가지고 이 또 독설이 굉장히 또 입에 석관처럼 이렇게 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없어진 것은 어두운 습관, 부정적인 습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습관을 자꾸 키워서 들여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화이팅을 잘합니다. 지금도 청년도 볼 때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왜냐하면 인간 세상이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말을 습관화하고 체질화할 때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딸에게도 볼 때마다 사랑해, 축복해, 행복해, 감사해 이 네 가지를 딸이 꼭 기억했으면 해가지고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로 계속 좀 채워주는 그 씨름들을 합니다.